11월 8일 진행되는 제15회 토론토 릴 아시안 국제영화제를 앞두고 지난 11일에는 영화제 공식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영화제 참여작 발표 및 결선작 발표로 진행된 이번 행사 현장에서 자세한 소식 담아보았습니다. 토론토 릴 아시안 국제영화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의 기대작이었던 몇몇 한국 작품들을 상영하며 그중 부산국제영화제의 뉴 커런츠상을 수상한 두 작품과 전설적인 드러머 권순근에 관한 한국계 캐네디언 감독의 새 다큐멘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 소년의 죽음을 시작으로 무기력한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거슬러 올라가며 그가 함께했던 두 명의 친구들의 우정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영화 파수꾼은 서로가 전부였던 세 친구들의 미묘한 감정과 오해가 불러온 비극적 파국을 그리고 있습니다. 박정범 감독의 장편 데뷔작 부산일기는 실제 탈북자였던 그의 친구 전승철의 실화를 바탕으로 오직 생존 하나만을 위해 남한행을 선택한 탈북자의 처절한 몸부림, 그러나 그에 비해 너무나 냉혹한 남한의 현실을 그린 영화입니다. 승철 씨, 우리 교회에서 아는 척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Definitely it was about creating a larger appreciation about Asian films in Canada. Definitely, I mean, still now people don't have access to new Asian films. They don't necessarily know about their local Asian filmmakers and what they're talking about and what they're making. So definitely it was about creating a space, a community, an audience for some really amazing work that just wasn't getting broadcast. So, you know, we're going to just have a festival, we're going to rent a cinema, we're going to show it and everybody's going to come. So 캐네디언 단편작들은 릴 아시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화제 기간 동안에는 단편 영화 프로그램에서 상영됩니다. 김민구 감독의 열정의 드러머는 단편 영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트레일 블레이저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열정의 드러머는 올해 향년 71세이면서도 폭발적인 드럼 연주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의 전설적인 드러머 권순근 씨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일단 드러머의 파션은 권순근 씨의 그 드럼 인생 이제 라이프 스토리고요. 그 라이프 안에서 그분이 겪었던 정말 어려웠던 그 음악을 선택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민을 왔을 때까지의 그 어려웠던 선택들과 또 살아오신 그 과정을 하나씩 하나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열정의 드러머는 리치몬드 1에서 파수꾼과 함께 사용됩니다. 김민구 감독은 부산 출생으로 2007년 카메라 감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현재 토론토에 머물고 있으며 열정의 드러머는 김민구 감독의 첫 다큐멘터리입니다. 상영은 수요일 11월 9일 저녁 8시 45분 이니스타운홀과